마사지를 받고 나서 앞으로 누웠을 때요. 뒷면을 다고 이제 앞면을 할거 아닙니까? 여기다가 타올을 이렇게 하나 더 덮어드려요.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타올이 좀 그러니까 갑갑하다면서 이거를 안 쓰고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. 그런데 이 타올을 덮어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사람하고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한다고 칠 때,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 그렇게 마스크를 별로 저는 낀 적이 없거든요. 대화를 할 때. 그래도 뭐 제가 뭐 어디 호흡기 감염이 됐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숨을 만약에 이렇게 쉬잖아요. 이렇게. 보이진 않지만 숨이 나올 거 아닙니까? 이 숨이 나오면은 이 나오자마자 이 숨이라는 거는 뜨거운 성질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린다. 이렇게. 그래서 그렇게 뭐 감염 위험이 높지는 않아요. 이렇게. 마스크를 안 써도 높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 경우는 뭡니까? 이 경우는 마사지사가 바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서가지고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여기까지 올 때도 있고요. 여기서 숨 쉬는 게 위로 바로 올라가죠, 이게.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마사지사가 이걸 다 들이마셔야 그냥 바로 들이마시게 됩니다, 이게. 위에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게 바람이 훅 느껴져요. 그래서 이 타올을 덮어드리는 거는 마스크의 개념이에요, 마스크. 반드시 이 타올을 덮고 안면을 할 때는 다른 마사지사들도 그렇고 덮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